출애굽기 30장은 분향할 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그다음에 관유, 향까지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몸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제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 읽었듯이 아침마다 저녁때 이 향이라는 것은 기도로 상징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향처럼 쭉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이제 분향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분향을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횟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굉장히 과부를 무시하죠. 과부 어떤 인권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밤낮 강청을 합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귀찮게 하니까 또 올 것 같으니까 아이고 너무 귀찮다. 내일도 오겠네. 이 마음에 들어줬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끈질기게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뭐 기도 응답에는 노도 있습니다. 웨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 S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의로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도 7절에 아침마다 저녁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 기도는 중보 기도하기에 참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명재 집사님도 저희들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만드시고 치유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또 어제는 어떤 제자가 아침에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께서 담도암이신데 수술을 하기로 했다. 뭐 그 전에 이제 이미 이제 연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하고 또 어제도 이제 아침에 또 기도하고 또 수술을 할 시간이 12시였는데 또 그때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집도위가 되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도록 또 전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또 연락이 또 왔습니다. 수술을 마쳤다고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뭐 해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스승이지만 또 서울에 있기 때문에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찾아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함께 중보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믿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또 어제는 저희 어머니께서 또 전대병원 응급실에 저와 함께 있으셨거든요. 3주 전부터 이제 음식을 토하시고 이틀에 한 번꼴로 토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 토하는 증상이 예전에 이제 담도에 그 담석이 생겨서 이제 재발할 거라고 1월 달에 수술을 시술을 하셨죠. 시술을 정확하게는 그래서 돌을 깨는 시술을 하셨는데 이제 그 증상이 오면 빨리 응급실로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금요일, 실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가려고, 지난 금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의사가 출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하시기도 한다고 하니까 링게를 맞추고 이제 기도를 했죠. 제가. 쭉 기도하면서 돌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어제 검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도 깨끗하고 엑스레이도 깨끗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 뭐지?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5년을 고생했거든요. 계속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 저희가 감사하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것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분명히 의사는 재발될 거라고 했고 그 증상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제거하셨구나. 이게 이제 우리 중보 기도자들의 기쁨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죠. 다른 식구들은, 믿지 않는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묵도하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중보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제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내 삶의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중보할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한다면 응답도 그냥 그 정도로 해 주셔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기껏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무시하고 넘어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더 집중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도 보면 수요 조사를 꽤 하죠. 몇 명인가 세어보는 겁니다. 세어보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보통 다 전쟁에 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만 명이 오면 우리가 만 명으로 대적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지 많아서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을 세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백성의 수는 군사력을 의미했고요. 그렇죠? 사람이 많아야지 이기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최근까지도 그랬잖아요. 6.25 때도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투입하니까 결국에 밀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수는 또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목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력들이 계속 투입하니까 훨씬 더 부유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나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7남매나 나셨으니까 많이 나셨죠. 요즘 7남매 나면 대박. 그러면 진짜 국가 유공자를 만들어줘야 할 정도인데 요즘은 애국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일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경제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나요? 물론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순위가 있죠. 그 힘과 경제력, 군사력 이것에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칫 실수를 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부욕해 되면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그 부요함의 근원이신 힘의 근원이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의지해요. 가난할 때는, 힘이 없을 때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금식하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이러는데, 좀 잘 살게 되면, 또 힘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경고하시는 겁니다. 속전을 내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속전을 받고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먼저 생각해라 이거죠.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네 가족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속전을 통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초심을 지키는 것들, 부유할수록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요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또한 속전을 드릴 때는 15절에 보면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합니다. 부자가 더 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세금도 부자가 더 내야 될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목숨값이 같습니다. 종종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매로 몇 대 때리고 재벌들이 맷값을 주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당신 목숨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동일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차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귀하게 여기시고요. 우리가 이제 종종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인 숫자도 어린아이는 빼고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의견들을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교회 학교라고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당신 교회 성도수가 몇 명입니까? 하면 어른들만 딱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은 쏙 뺍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동일하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이 속전을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열심히 교회에서도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뭔가 사정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속전을 통해서 대신하는 겁니다. 일명 헌금을 드리는 거죠. 내가 몸으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회막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통해서 대신 드린다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개념이죠. 나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단순히 헌금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거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도 있죠. 분명히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저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선교 헌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에 가 있는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함께 고생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일에, 선교 사역에 저도 함께 동참합니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선교연금을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에게 주신 열매가 다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의미가 있죠.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선교헌금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보내놓고 내가 서포트하는 정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함께 뛰고 있는, 즉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 뒤에 이제 물두멍, 물두멍은 계속 나왔잖아요. 씻는 거죠. 죄를 씻고 회막에 들어가는 것, 성막에 들어가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천국의 모습 중에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도 유리바다에서 씻어야 되는 것처럼 물두멍에서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게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25절에는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몰약이라든가 육계, 창포, 그 다음에 계피, 거기 이제 감남유, 올리브유죠. 이것을 이제 섞어가지고 관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회막, 증거궤, 또 이 회막, 성막의 모든 기구들, 또 제사장들 이렇게 옷에 발라서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된 거죠, 지금. 어쨌든 뭐 향기로운 거지만 오물을 묻힌 건데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조금 벗어나는 거죠. 똥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벽에다 똥을 칠하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관유를 바르면 깨끗해진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관유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기름 붓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관유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거룩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은 다른 분들은 안 믿으셔요. 그렇죠? 안 믿으시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그러면 제가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가족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기름부음, 관유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곳곳마다 거룩함이 계속해서 번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부패하고 썩은 곳이 우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생들하고 성경 공부로 모임을 하는데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회사에서 불의한 것을 요구할 때,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잘릴 수도 있고 왕따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나는 깨끗해. 나는 정의롭게 할 거야.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분식 해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만방에 알릴 것인가? 그리고 회사에 잘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불이한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의 정책들을 가지고 자기가 회사를 속였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수기를 이제 판매하는데, 정수기를, 옛날 정수기를, 어떤 회사든 옛날 정수기를 이렇게 회수하고 새 정수기, 자기 회사 정수기를 주면 10%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수기가 없어요, 그 집에. 없는데 중고, 뭐 2, 3만 원짜리 중고 가게에서 사다가 거기다 집에다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기사한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었던 중고 정수기니까 가져가시라고 하면 회사에서 10%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른 방법들, 정의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다고. 근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불법이죠. 편법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자이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이상한 고집이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고집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해야지 않을까? 이 마음이 있어요. 이상한 고집이죠. 자기들은 만나 불법을 저지르면서 날마다 이거죠.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받은 대로 우리가 그곳에서 살지 않으면 빛과 소금 역할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합니다. 관유를 계속해서 다 바르는 거죠. 건물에도 바르고, 우리 몸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들에도 다 발라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죄 고백하는 거잖아요. 잠시 이렇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제일 처음 왔을 때 회개하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잠시 이렇게 묵도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이 시간에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먼저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